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2017년도 한해 동안 허팝에게 왔던 최악의 악플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악플 인기를 얻었습니다. 악플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허팝은 악플이 무섭느냐? 아닙니다. 바로 무플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악플 조금 기분 안 좋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 보시는 바와 같이 검토 대기 중 스팸일 수 있는 댓글까지 합치면 무려 10만 개나 넘는 악플을 받았습니다. 박수! 이 많은 악플을 다 보고 있으려면 이 영상 길이가 무려 365일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 20개 정도 간추려 보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이 사진 하신 분 제발 내 눈에 띄지 않게 해줘. 메인 유튜브에 어떻게 매일 얘만 뜨냐? 매일마다 시청을 하시니까 제가 추천 영상으로 뜨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류의 영상을 좋아하거나 둘중 하나야.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좀 악의적으로 댓글을 남기지만 사실 실제로는 제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할로님, 허파님 얼굴 보고 핸드폰 집어 던졌어요. 시속 160km 감속구! 핸드폰 부서진 거 아니죠? 안 돼, 안 돼. 왜 던졌을까? 아마 무서운 영상 때문에 던지지 않았을까? 허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HWANJ님. 이분은 관심도 없는 분인데 자꾸 떠서 뭔가 하고 볼 때마다 자꾸 뜬다는 것 자체가 이런 종류의 영상을 좋아하거나 허팝 영상을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클릭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상상에 걸리는 거지. 의미 없는 실험. 1 더하기 1은 2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너무 뻔한 결과를. 치킨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맛있는 거 알죠? 생각만 해야지 그러면. 허팝이 아직 엄청 오래 산건 아니지만 30살밖에 안 살았지만 허팝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인생 한 번이고 1 더하기 1은 2일지라도 이걸 이미 안다 한듯 도전해보는 그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오는 경험인 거고, 결과도 좋으면 좋지만 결과가 안 되더라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아시겠죠? 긍정적인 게 돌고 돌아서 다 자기에게 돌아오고, 악의적인 생각을 달고 이러면은 그게 다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다 좋게 온다고. 그리고 또 보면 아무리 돈이 목적이라지만 종도가 지나친 듯, 업합은 1순위가 영상 컨텐츠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2순위가 돈이고, 돈인 목적은 이런 걸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거예요. 또 밑에 보면 과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보면 무슨 맘일지 점점. 과일 5천원짜리 수박 그거 상한 거 사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다 먹었는데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의 인생까지 바라보는 거는 정말 잘못된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쓴 친구 어린 친구인 것 같은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방문 밖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길 바란다. 그래도 댓글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강한 거 나옵니다. 김동현님, 허파봐 네가 만든 영상 다 허팝 영상 보는 시청자분들 통계를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비율이 7.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학생이랑 이제 20대 후반 직장인들이 거의 20%, 그리고 이제 애 있는 직장인들이 한 20% 되고요. 그리고 40대 초반, 40대 중반 이분들이 또 20% 정도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 뻘 되는 4, 50대, 60대, 60대 이상 분들도 합치면은 20% 거의 30% 됩니다.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시청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아주 미미하단 말이지. 허팝 영상은 댓글은 거의 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는데 시청하는 사람들은 고등학생 이상 어른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허팝 영상 한달 뷰가 허팝 채널, 허팝 게임 채널, 허팝 일기 채널 다 합치면은 거의 한 7천만 뷰 되니까 거기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거 빼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약 5천만 명 아니야. 그러면은 허팝 영상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네. 동현아, 너도 내 영상 보고 지금 댓글 다는 거 아니니?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이런 유튜브 통계 자료는 허팝 본인이랑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분들만 볼수 있어요. 우리 동현 친구는 사장님인가 봅니다. 유튜브 코리아 사장님 김동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동현아.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알겠지? 다시 말하지만 허팝 출 연령대는 초딩들임.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통계 자료 보면은 초등학생 비율이 10%도 안 된다. 엄마 아빠 아이디로 보는 그런 친구들까지 합친다 한들 시청 통계 보면 20%밖에 안 된다. 그럼 80%는 뭐냐?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 어른이다. 한 번씩 편지를 받는데 어른분들이 편지를 써주셔요. 특히 이제 20대 후반, 30대 거의 이제 4, 50대 분들도 한 번씩 글을 써주시는데 정말 장문으로 글을 써줘요. 그분들이 어릴 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고 엄청 장난꾸러기였는데 갑자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런 걸 이제 못하게 됐다. 할순 있는데 시선들도 있고 하니까 못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허팝이란 친구는 나이도 이제 서른
어른인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멋지다. 대리만족을 느낀다. 뭔가 젊었을 때 그런 향수를 일으키면서 그때 그 열기를 느낀다. 열정을 느낀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봐주세요. 탱탱 탱탱 후라이 대놀이 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을 달면 피드백을 하는 걸 못 봤대요. 피드백 지금 이런 식으로 악플도 하고 허파 팬카페도 있고 SNS 답글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댓글을 남겼다가 답을 못 받았나 봐. 그래서 이제 악의적인 댓글 남긴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했다 정도 글이라도 써놓던가. 요즘 영상에는 다 자막을 넣고 옛날 영상은 허팝 1기 채널 가면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처리 과정 다 영상 다 있어요. 그냥 허팝 채널에 영상 한두 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허팝 1기 채널 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다 있고 영상에는 그런 설명 다 넣으면 재미없어서 안 넣는데 허팝 영상은 다이아TV, CJNN, 허팝 연구소 그리고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분들 마지막으로 지자체 관계자분들 특히 환경부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어요. 그렇게 막 몰래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벌금 낼 거 있으면 벌금 내고 해야죠. 고기도 구울 거면 혼자 하는 건데 적당히 넣던가 무슨 몇 줄 통째로 넣고 저게 낭비 아니고 뭐임. 영상 찍을 때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맨도 있고 허팝연구소 직원이 안전상에 그런 것도 다 대비한다고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고기를 구워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맛있게 후루룩쩝쩝 다 먹었는데 고기를 구워서 내 입에 넣는 것도 낭비.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진짜 어린애들 만나봐 이게 왜 인기 동영상이야. 인턴님께서 봐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안건님 기부라도 했으면 좋겠음. 기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허팝 기부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도 조용히 기부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가끔 한 번씩 공개적으로 할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면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기부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테라님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것도 안 하네. 허팝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벤트 나눔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계속 하고 있고 그걸 다 유튜브 동영상으로는 하지 않지. 왜냐면 맨날 인기 동영상에 이벤트 한다는 영상만 맨날 올라와 봐요. 안 좋잖아.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허팝 영상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알 거야. 허팝이 지금까지 이벤트 나눔해서 당첨자만 거의 1500명이 넘어가 거의 한 약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말 들으면 섭해. 영천군뱅이 농장님 빼빼빼빼빼빼빼 허팝이 초필살기 반사. TJRTNSD님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이분은 좀 제대로 모르고 실험을 한대요. 허팝 나이가 몇 살? 나는 아 당연히 성공하는 실험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또 성공하면 재미없어.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본다는 데 의미를 두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제가 망가지면서 이러면서 영상을 찍고 하는데 그게 재밌지. 허팝 나이가 몇 살? 나는 다 어른입니다. 당연히 영상 교육적으로 설명해 가면 하면서 성공하는 영상만 찍고 실패하면은 편집해서 안 하고 할 수 있어. 다만 그러면 재미가 없고 허팝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면 호기심도 안 생겨. 허팝이 영상에서 망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영상 올리고 하는 이유는 허팝 영상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뭔가 호기심이 있으면 도전하고 그런 걸 허팝 영상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허팝 영상을 만든답니다. 인생 안 보니고 허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정말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도전한다고 입만 이렇게 떠들고 키보드만 치고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 팩트님! 와 이분은 정말 허팝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 역시 뭐다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 그래도 이런 재미적인 댓글을 주면서 글을 남겨줬다는 게 감사합니다. 양시연님 와 선풀단상 삐삐삐삐 시연아 시연아 마 최강 노떼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 잘 알아둬. 우리 팬들 같으면 가만히 지금 장난감 눈 똑바로 봐봐라. 오 약간 진진모드였어요. 어쨌든 이 댓글은 반사. 자 다음 댓글입니다. 옛날부터 봤는데 지금 다시 봤는데 너무 그대로다. 감사합니다. 이게 초심을 유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허팝이 영상 안 찍으면 심심해. 할 게 없어.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게 재밌지. 재밌는 영상 만들어 올리고 여러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너무 재밌어. 청양고추님 와 어마어마한 콩글리시를 써주셨는데 이거 외계어인가? 허팝이 리얼밖에 모르겠어요. 리얼 재밌다 이런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콜라님 솔직히 첫 번째 방탈출은 새로운 신선한 그런 컨텐츠라서 괜찮았는데 방탈출로 너무 우려먹는다. 하루에도 몇십 명 거의 약 100명씩 방탈출해달라는 의견이 너무 많이 와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클릭을 해놓고 탓하면 안 되지. 그래도 방탈출 같은 경우도 주제는 계속해서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매일 방탈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한 달에 한두 개씩 이렇게 띄엄띄엄 올리고 있고 요새는 또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런 건 다 허팝이 박해서 박하면서 하지. 예. 그래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컨텐츠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탈출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허팝이 직접 푸는 거예요. 방탈출 편집된 영상을 보면 허팝이 척척척 풀고 20분 30분 만에 탈출하는데 실제로 찍을 때는 거의 1시간 걸리고 허팝이 탈출 못할 때도 많아. 그럴 때는 이제 직원 불러가지고 힌트 주라, 이거 모르겠다, 이거 답 뭔데, 이거 답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생방송했던 거 영상 보면 알아. 허팝이 못 풀어가지고 막 힌트 줘, 이거 답 뭐야 알아! 막 이러고 있어. 중쌍링님, 31살 먹고 부모님 몰래 라면 끓여 먹기 싫어하냐? 7개월 전이면 허팝이 한국 나이로 30살, 국제 나이로 29살인데 어디서 지금 내 나이를 플러스 알파 시키고 있어? 허팝은 50살이 돼도 부모님 몰래 라면 끓여 먹기 할 건데? 재밌는데 왜 하면 안 되지? 나이는 숫자입니다. 30살이 됐다고 아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놀 때도 맥주 먹고 놀아야 된다 이런 거 잘못된 거. 30살 돼서 놀이터 가서 노는 게 왜? 해수욕장 가서 노는 게 왜? 도전하는 행동,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갓다운님, 와 이건 정말 리얼 팩트. 허팝 인형 뽑기 못하네.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인형 뽑기 잘 못해요. 김미선님, 이거 좀 해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 해독하실 줄 아시는 분은 이거 좀 해독 좀 부탁드립니다. 김은경님, 죄송합니다. 아파 보여서 죄송합니다. 못생긴 거 죄송합니다. 성형 수술 제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공부는 못하진 않았는데 썩 그렇게 뭐 종교 1등 한 적은 없으니까 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일 계속하면서 평생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실 때는 서로 간에 존칭을 쓰면서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자기 의도 표출하고 해야지. 이렇게 시작부터 욕으로 시작을 하면은 안 되지. 이러면은 은견님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임정현님, 나이 먹고 많은 거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허팝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건데. 힝흥미쿵 햇사님, 그 정신 머리로 공부를 해라. 나이도 먹었는데 게임하러 미국을 가네. 컨텐츠를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러 간 건데 사실 미국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고. 허팝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정말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하는 시간만큼 공부를 하면은 정말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했겠지만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시공님, 허팝 왜 살아? 어른이 돼서 일이다 아직. 저 일하고 있는 건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댓글을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악의적으로 남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건 뭐다? 무풀. 김대직님, 이거는 사실 허팝을 걱정해주는 댓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팝이 사실 겁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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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사실 앞에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안전장비 그리고 안전에 이렇게 바로바로 투입해서 나를 구해줄 그런 사람들을 다 앞에 준비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큰 실험을 하거나 불 가지고 하는 실험일 경우에는 앞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과 안전장비들을 준비해놓고 합니다. 다만 영상에 안 나와서 그렇지. 오늘은 이렇게 2017년도에 정말 악의적인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그래도 욕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약간 허팝에 대한 관심의 표현을 하면서 욕을 한두 줄 이렇게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악플을 단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안 좋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선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해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이 되었는데요. 허팝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악플이 아니고 뭐다? 무플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또 기상천외하고 판타스틱한 허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